백핸드 클리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욕심도 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구력 있으신 분들도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일단 먼저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립. 그립에 따라서 손목의 가동 범위가 달라진다. 제가 여기서 이제 스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톡 톡. 이게 지금 스윙이 이렇게 작아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예, 그렇죠. 스윙이 작아 보이죠. 이제 백핸드 후위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스윙을 합니다. 촥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촥. 이번에 스윙이 작아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똑같은 작은 스윙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손목의 가동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준비 그립에 가까운 백핸드 그립을 좀 잡으면 좀 더 양보를 하면 손목이 더 많이 써지고요. 근데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백을 잡아버리면 손목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안 써집니다. 이런 그립을 잡고 예를 들어서 백을 들어간다 이렇게 실제 지금 작죠 이게? 손목 가동 범위가 작아요. 실제로 여기서 실제 손목이 움직이는 거는 이 그립으로 인해서 똑같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더 안 써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막 이제 어깨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보면은 굉장히 스윙을 크게 한 것 같지만 실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배드민턴에서 이 손목. 그죠? 이 손목 회전 중심이 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스윙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손목을 굉장히 작게 쓰는 거죠. 여기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손목을 쓰고서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스윙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몸의 전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목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작은 스윙 같나요? 큰 스윙 같나요? 굉장히 큰 스윙입니다. 손목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한 90도 나오나요? 90도? 그렇죠? 이렇게 이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한 바퀴 돌면 우리가 360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지금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야, 이번에는 거의 반 원이 그려질 정도로 거의 180도가 움직여요. 그죠? 이 정도 가동 범위가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립을, 우리가 타점에 앞에 치는 이런 그립을 안 잡았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가동 범위가 작겠죠. 손목이. 그죠? 이렇게. 거의 한 90도 정도밖에 안 써질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쓰려고 하면 팔꿈치, 엘보, 부상 위험이 있겠죠. 그런데 그립을 한 준비 그립 정도로 잡고 하니까 손목이 굉장히 많이 써집니다. 거의 180도가 써져요. 그러면서 팔이 이제 외회전이 되면서 전완근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외회전되죠.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핸드 클리어를 연습할 때 일단 손목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손이 원의 중앙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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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외회전시켜서 손목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립 이렇게 잡히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고 제가 한번 크게 해볼게요. 이게 더 이상 안 써져요, 더 이상. 예, 지금 팔꿈치 조금 제가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 손목은 많이 안 써지는 동작이다.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있지만, 대각으로 쳐버린다든가, 아니면 직선으로 때린다든가, 아래로 직선으로 이렇게 때린다든가, 이런 동작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왜? 이 손목 가동 범위가 작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어깨를 밀어서 위로 치는 거. 요런 동작만 나올 수 있어요. 백핸드 클리어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목의 가동 범위를 거의 180도까지 움직일 정도 전완근이 외회전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연습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 이렇게 툭툭 때리거나 아니면 대각으로 때리거나 이런 동작들도 가능해집니다. 손목 가동 범위가 작지 않게 그립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립을 제대로 잡는다. 절대로 타점이 앞에 있는 이런 백그립 잡지 않는다. 그립이 백 쪽으로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손목이 사용되는 양은 적어진다. 조금씩 그립이 준비 그립 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손목이 더 많이 써지고요. 또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이 써집니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타점이 앞에 있는 백 드라이브 쳐도 이렇게 엄지를 파지해서 치는 것과 엄지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백 쪽으로 그립이 많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 손목에 굉장히 제한이 생기겠죠. 잘 안 써져요. 근데 엄지를 조금만 내려서 백핸드 그립을 검지에 비해서 손톱 하나 정도 올라가게 그 정도 백그립 잡으면 또 손목이 손목 가동 범위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 그립과 요런 백핸드 그립이 천지 차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넘어가. 이게 부상 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손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손목을 더 쓰려고 하면 이제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립 요 정도만 잡아도 어이구 잘 넘어가요.
백핸드에서 손목을 잘 사용하고 싶다. 그게 이제 비단 클리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드라이브가 됐든 뭐 수비가 됐든 백핸드에서 손목이 잘 안 써진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엄지가 완전 그냥 일자로 이렇게 다 받쳐져 있지는 않은지. 수비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히 불편해. 손목 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준비 그립에 가깝게. 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포핸드 그립에 가깝게 좀 더 이렇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핸드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준비 그립 정도, 그 정도만 그립을 잡아서 해도 치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외회전 시켜서. 자, 첫 번째는 그립을 제대로 잡는다였어요. 두 번째는 외회전 시켜서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 반원 그린다. 물론 스윙은 몸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몸 쪽에서부터 세워놓고 출발해서 반원이 그려지게. 두 번째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임팩의 어떤 스윙 가속을 조금 더 내고 싶다면 이렇게 외회전만 시켜서 하지 마시고 외회전 시키고 다시 빨리 손목을 세우면서 반동을 느끼면서 몸의 중심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헤드가 넘어가자마자 이제 팔에 힘이 빠지면 이게 반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빨리 때리면 이런 반동이 나옵니다. 이런 반동이 나올 때 이 반동을 몸의 중심으로 바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고 끌고 들어오고. 물론 임팩트는 여기서 다 소진해야 됩니다. 절대 팔이 딸려 내려오면서 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컴팩트하고 조금 더 빠른 볼을 바로 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톡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톡 끌고 들어옵니다. 톡. 던지고 톡. 그러면 팔이 외회전되고 다시 내회전되고 이 반복을 빨리 하면서 몸의 중심으로 다시 빨리 이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갔다면 다 동작이 다 끝난 거예요. 준비 동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끝난 겁니다. 제가 몸 돌려볼까요? 네, 나 준비 다 되어 있잖아요. 팔이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임팩트 끝나고 바로 떨어지면서 몸의 중심으로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다시 내회전 되면서 중심으로 가져오면 이제 모든 준비 동작이 끝난 거다. 네, 그대로 몸만 돌리면. 몸이 안 돌렸으니까 마치 지금 준비를 안 한 것 같죠. 그렇죠? 이미 준비 동작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립, 두 번째는 반원을 그리면서 180도 그 정도 손목 가동 범위 만들어주면서 연습한다. 근데 이게 180도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그립 분명히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뭐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립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반원이 그리시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립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면이 만들어져서 똑바로 정면이 나오게. 세 번째는 이제 스윙 가속을 붙이는 거죠. 이 외회전과 내회전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외회전, 내회전. 퉁! 이렇게 힘 던지자마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반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톡! 톡! 이렇게 톡! 이런 동작. 그죠? 이게 외회전만 시키는 거죠? 둘. 그렇죠? 세 번째는 톡! 던지는 거죠. 톡! 던지고. 지금 준비 그립이에요. 그죠? 준비 그립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립이 백으로 많이 돌아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간 거예요. 손목 많이 안 써져요. 전완근도 약간의 어떤 외회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목 가동만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여기까지 쓰려고 나 엘보입니다. 이 정도 잡으면 이런 백그립을 잡으면 손목이 좀 더 많이 써져요. 전완근도 회전되죠. 이렇게 외회전됩니다. 이렇게 그죠. 톡톡톡 요 백그립에서 준비 그립 정도를 잡았다. 그럼 더 많이 회전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다시 그립이 돌려서 손목이 닫혀버리면 이런 동작으로 수비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그립과 그죠? 이런 백그립은 차이가 굉장히 많죠. 손목이 넘어가죠. 이렇게 이런 백그립은 이런 백그립은요 잘 안 넘어가요. 부상 옵니다. 큰일 납니다.